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다 보니까 고무줄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무줄 마술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손가락을 뚫고 들어가는 손가락이 고무줄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마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요? 아니, 위험하진 않아요. 고무줄 잘 보이시죠? 손가락이 이 고무줄을 뚫고 들어갈 겁니다. 잘 보세요. 3, 2, 원, 고! 고! 봤어요? 대박.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고무줄을 뚫고 들어가는 마술 지금 바로 배우러 가시죠. 빨리! 날 뚫고 가! 그럴 수 없어. 빨리 뚫고 가라고! 그럴 수 없어! 이미 뚫고 갔으니까. 아니! 안 돼! 구독해주세요. 고무줄 한 개가 필요해요. 고무줄을 엄지손가락 이 부분과 검지손가락 이 부분에 잘 걸어줍니다. 중지로 꾹 눌러주고요. 고무줄 아래에 검지손가락을 걸어서 이 사이로 고무줄 눌러줍니다. 그리고 검지중지로 꽉 눌러잡은 뒤 다시 그 사이로 빼서 아래로 가져가는 거죠. 어? 그럼 다 보이지 않냐고요? 너 각도를 이용해서 올려 보여주면 감쪽같죠? 이제 숫자를 세며 잡고 있던 고무줄을 놔주면 이렇게 손가락이 고무줄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고무줄을 통과해버리는 놀라운 마술 배우기 끝! 오늘 마술의 베스트와 워스트입니다. 먼저 베스트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고무줄을 갑자기 얻었을 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워스트는요, 자, 신기하지? 신기하다. 와, 이 손가락에서 되게 손가락 진짜 잘 봐봐. 여기 내 손가락으로 돼? 봐봐, 되게 신기해. 봐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왜?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오늘의 퀴즈. 고무줄이 묶인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지금 퀴즈는 니키님이 비밀이라고까지 하면서 기획했을 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되겠는지 봅시다.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고무줄이 묶인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묶인 줄 알 수 없지, 이거 지금? 어쩜 빠르지?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고무줄 묶인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알 것 같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 한 분을 추첨해서 다양한 마술을 할 수 있는 멍구 시리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기 있는 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